여기까지 이제 위험에 대한 거를 묶어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위험은 이제 투자자가 예상한 거하고 실제 발생된 결과가 달라지는 거를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어준 요인들이 사업 위험, 금융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위험에 대한 부분에서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만약에 투자했을 때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나타나면 나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줄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투자자는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위험 관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위험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때 사업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사업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금융 위험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면 돈안 빌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위험 회피라는 거야. 즉 위험한 투자는 제외하는 거야. 위험한 투자는 그러니까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돈 남의 돈안 빌려 쓰고 그냥 내 돈만 갖고 투자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위험한 투자는 뭐 하는 방법이에요?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배우셨죠.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는 뭐를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라고 그랬어요?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작으면 수익도 작겠으나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도 커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죠. 네, 무조건 안전한 것만. 근데 내가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 위험을 줄이는 방법. 아니, 여기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종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도 하나 얘기를 해주셔야 뭐또 넘어갈 텐데. 그렇잖아요. 아니, 물론 이것도 있죠. 위험을 전가하는 거. 이거 보험 가입하는 거. 그렇잖아요. 요 사이에 요게 기억이 나야 되거든요. 요게. 그 중요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그렇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도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는 분산 투자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위험을 줄여가는 거죠. 분산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수의 예측을 통한 산출된 기대 수익률의 하향 조정을 하는 거죠.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지금 얘기들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익이 작으면 위험도 작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위험을 줄이는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 수익을 측정했을 때 투자 수익이 최대가 있고 중간이 있고 최소가 있으면 이걸 선택하는 거죠. 제일 작은 거. 그럼 수익이 작으면 모두 작아지는 거예요. 위험도 작아지는. 그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돼도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또뭐 있어요? 여기는 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지칭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투자자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서 대처하는 거죠.
그렇죠? 요구 수익률을 뭐 해서? 높여서. 왜 그러냐면 우리 부동산 투자로서 얘기하는 투자자가 무슨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죠.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요구한다고요. 대가를. 그렇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위험 회피적이라고 나왔는데 요구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상향 조정해서. 그 다음에 왜 평균 분산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률. 분산이 위험.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를.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함으로써 또 위험을 줄여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죠? 자, 거기 8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위험 관리 방안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3번에 투자에서 발생되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의 전가액에서 보험에 가입하겠죠. 그게 위험을 전가하는 거고. 2번에 가면 사업위험 감소를 위해서 투자자는 경제환경 변화에 민감한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죠. 이게 포트폴리오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5번에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투자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재배시킨다는 게 있고. 4번에 봤더니 위험 관리 방법으로 요구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나오죠. 요구 수익률은 상향 조정해야죠.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요.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 커지면 위험 할증률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소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9번에 가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그렇죠?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해놨잖아요. 그럼 첫 번째 보면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 있죠. 평균 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예측 방법은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다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겠죠.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내용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오면 풀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잘 해두셔야 될걸요. 얘 끝나면 또 테스트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또. 왜냐하면 또 지나면 또 잊어먹으실 거 아니에요. 오늘 투자는 다 이번 주 끝나고 이제 금융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테스트 하면 또 아 이거 봤던 건데 또 뭐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괜찮은 거예요. 거기서 한번 또 틀려보면서 아 이게 그래 그거 있었어.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 끝날쯤 돼서 한번 또 테스트하면은 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두들겨줘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기 속성 과정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10개월 만에 1년 만에 이거 딴다는 게 이게 단기 속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 속성 과정에 학습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지겨울 때 드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냥.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요, 여기서 지금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다루신다든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이런 이유로 다룬다든가 뭐 이러면은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옆집 여자는 이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 위험조정 할인 일이 뭔지 알아? 그러면 그저 삐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혹시 그 논리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여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얘 말고 위험 중립적인 애 있죠. 그 다음에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 위험 선호적, 위험 추구적. 뭐 같은 편이니까. 위험 중립적인 사람은요, 어떤 위험도 감수해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활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안전한 예금에만 투자 운용하는 사람이고, 여기 있는 위험 선호적인 이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생활신조가 굵고 짧게 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복권 사는 거예요. 근데 복권 사서 당첨될 가능성은 어떻게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높은 수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럼 불확실성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전한 것에 투자하는데, 만약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래서 뭐를 높여서?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하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 대가를 확실히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무위험률에 기초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위험 중립적인 사람. 그렇죠? 자, 만약에 약간의 어떤 이렇게 위험이 주어져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험 선호하는 사람은 약간의 대가만 주어져도 투자하는 사람. 그죠? 근데 위험 회피적인 사람은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지문 5번에 가면 위험 추구형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또 1등에 당첨되기 위해서 매달 일주일의 행복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될 확률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크잖아요.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례.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자, 투자자는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기억하시나요? 요 관계. 예. 그럴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있죠. 그때는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겠죠. 그래서 균형 상태로 회귀한다 그랬었죠. 그 푸는 여력은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가 채택이 되죠. 그러면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겠죠. 그러면 뭐가? 기대 수익률이 작아지면서 균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얘가 작아지면서 균형이 된다 그랬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작으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얘가 커지면서 균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지문이 요거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잘 나와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있죠. 두 개 비교해서 어느 게 클 때 투자하는 것도 있죠. 이걸 항상 기대 수익률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구 수익률이 먼저 앞으로 나와요. 그거를 잘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 같은 계산 문제는 계산할 수 있으신가요? 거기 220페이지에 11번 문제 있잖아요.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곱하면 돼요, 곱하면. 자,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미래 경제 상황에 따른요 확률에다가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죠. 얘를 곱해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중 평균하는 게 있고 산술 평균하는 게 있다. 그죠? 50대 50의 확률로 주면은 산술 평균이고요. 가중치가 이렇게 다르게 주면은 가중 평균이라고 그랬죠. 거기 보시면은 경제 환경 변수가 비관적일 때, 정상적일 때, 낙관적일 때 확률이 20%, 그다음에 60%, 20%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 상황별 수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4%, 8%, 13% 이렇게 줬을 때. 그죠? 그냥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곱하면. 그러면 4 곱하기 20 하면 80이고 68 48이니까 480이고요. 13 곱하기 20이니까 260. 그럼 다 더하면 이거 820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점 찍을 수 있는 애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8.2%.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해봐야 알아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패턴대로만 나와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아니면 또 힘드니까요.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로 가시면요. 거기 12번 문제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 저기 22회 때 나왔다가 이거 전항 정답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라진 거예요. 이게 분산 계산은요. 백분율로도 계산할 수 있고 소수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 값에서는 루트 씌워줘야 돼. 이거 씌워줘야 돼요. 분산이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 있죠. 이 차이가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 값을 구해서 실제로 발생한 실현 수익을 빼야 돼요.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야 되냐면 확률을 또 곱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계산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해설상에 나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산 계산하면 힘들어요. 생각하셔도 되고. 대신에 거기 13번에 가시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1번 지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요구 수익률이 벌써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틀린 내용이죠. 요거 수익률이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따르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A 투자안보다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A 투자안이 선호된다는 것 있죠. 그거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해본 거 기억하시나요? 자,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15%일 때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A라는 투자안이 있다고 그랬고요. 이렇게 B라는 투자안이 있을 때, 그죠? 이 그림 기억하시나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좌우 대칭이 같죠. 좌우 대칭이 같고 정규 분포를 가정하면은 양쪽의 확률이 50대 5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13%의 절반이면은 6.5% 나오잖아요. 17%의 절반이면 8.5%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15% 나와요. 그러면 투자한 A의 기대 수익률도 몇 프로? 15%. 그다음에 B의 경우를 보면 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절반, 2.5%. 25%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절반이니까 12.5%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더하면 몇 프로 나와요? 15%. 그러면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도 15%잖아요. 그러면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B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A보다 크죠. A는 지금 편차가 2%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13%, 잘 되면 17%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몇 프로? 2%. 근데 B는 틀리죠. 안 되면 5%, 잘 되면 25%잖아요.
그러면은 10%의 편차가 발생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2번 지문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내가 이해하시면 문장의 표현이 다르게 나오더라도 내가 풀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맥상에서 착각을 유도하게끔 배열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내용을 어렵게 주는 것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A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5%. 그죠? B 투자안도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15%. 근데 표준 편차를 보게 되면 A 투자는 표준 편차가 2%인데 얘는 표준 편차가 10%잖아요. 그러면 뭐가 같을 때 기대 수익률이 같을 때 B 투자안의 표준 편차가 기대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더 크다면 우리는 언제나 A를 선택하죠. 이게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 해보신 거죠. 기억하시죠? 예, 네, 그거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냐면 3번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거잖아요.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뭐가 됐을 때? 표준 편차일 때요. 그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 할 때 보면은 종축과 횡축이 경제에서는 이걸 반대로 준 거죠. 가격에 두은 것 있죠. 예, 여기가 뭐로? 수혜량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를 하게 되면 역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Y축과 X축이 바뀌어지니까.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얘기잖아요. 자, 투자자가 이게 무슨 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할수록, 그죠? 아,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나타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파라지죠.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을, 이거는 위험 선호적이고. 그죠? 왜냐하면 위험, 여기 있는 위험 선호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수익은 요구하지 않고 약간의 수익만 주어지더라도 만족하고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대신에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기울기 어떻게 해야 돼요? 가파르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걔는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게 아니겠죠. 정의 상관관계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은요, 26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근래 나온 거는 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억 정도는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아, 포트폴리오 기억하시나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요, 포트폴리오에 일단 위험을 알아야 돼요. 그죠? 포트폴리오의 위험 있죠? 총위험. 에? 에,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은? 에? 2000여. 포트폴리오 총, 이거 혼자밖에 없어. 어떻게 하겠어. 그지? 어, 포트폴리오 총위험은 뭐 있어, 뭐? 어?
총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이 총위험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총위험은 줄을 수 있다, 없다? 얘 총위험은 줄어들죠. 얘가 줄어드니까. 근데 얘는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얘는 안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은 얘를 줄이기 위함이죠.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은 얘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잘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은 용어를 확실하게 이건 구별해 두셔야 돼요. 이건 아주 곳곳에 들어와요. 곳곳에. 틀린 지문으로. 자, 상관계수 배우셨죠? 상관계수는 뭐를 지칭한 거예요? 상관계수라는 건. 이천여, 상관계수가 뭐였었어? 응? 아니면 이거 역순으로, 나이순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나이순으로?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저기 그 주부분 저기 여기 물어보고 나면은 바로 저기 뒤에 있는 총각으로 갔다가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열애하면은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참 상관계수는요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방향성을 요 두 개의 투자 자산이 있죠. 예. 어느 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에 대한 또 다른 자산의 반응의 정도 있죠. 예. 그 방향성의 크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있죠. 예.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A, B 두 개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야. 100%. 자, 소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부진하고요. 겨울에는 매출이 커지고요. 맥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커지고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하겠죠.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이게 마이너스 1. 100%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청량 음료가 있어요. 얘는 맥주랑 똑같이 여름에 매출 커지고 겨울에는 매출이 부진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맥주하고 청량 음료만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걸 1이라고 그러는 거죠. 100% 똑같이 움직일 때. 그죠? 그러니까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없어요. 대신에 1만 아니면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1만 아니란 얘기는 100%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약간이라도 수익성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1만 아니면 위험 분산 효과는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1일 때는 위험 분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수익률의 움직임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 결합을 해야겠어요? 아니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간에 다른 방향으로. 그죠? 그런 걸 이제 지문으로 쓰는 거죠. 그런 거를. 그거를 잘 구별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위험분산 효과는 상관계수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음의 값에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예요. 예. 정의 값에 가까울, 양의 값에 가까울수록 분산 효과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A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금융자산이 있죠. 금융자산과 결합해서 분산 효과를 거두려고 할 때 주식과 채권이 있다 이거죠. 주식의 상관계수는 0.125고요. 채권의 상관계수는 0.768이라고 봤을 때 그럼 어디랑 결합을 해야지만 위험 분산 효과가 발생하겠어요? 응? 어디랑? 자, 여기 상관계수가 0.125잖아요. 얘는 여기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0.768이라는 게 이쪽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작은 얘하고 결합을 해야 되죠. 그렇겠죠? 네. 여기까지는 인용할 소지가 있어요. 이거는 계산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전에 출제했던 설례가 있어요. 이걸 박스로.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일단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도 알으셔야 되냐면 효율적 전선이 있죠. 최적 포트폴리오에서 효율적 전선까지는 알으시면 좋은데 거기는 또뭐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도 물어봐요. 그것도 괜찮은 뭐또 우리가 또 하면 되니까요. 자, 일단은 거기 14번에 가시면 14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 분산 혜택을 얻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과 회사채와 국채 있잖아요. 얘들의 수익률의 움직임과 부동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포트폴리오가 위험분산 혜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서 야기되는 시장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도 문제를 준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15번에 한번 가보세요.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4번 지문에 가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고 돼 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요.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구 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커지죠. 얘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위험 할증률로. 요때 요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이라고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요게 커지면 얘가 커지겠죠. 요거 수익률이. 예, 그 얘기고요. 아, 거기도 보시면 2번 지문에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초짜자들이 이거 하나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로 계속 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인 일반적인 지문으로 보면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이게 문제가 많다고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험장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만 명이 원서 접수하면 그중에 합격권에 근접한 사람은 2만 명 내외밖에 안 돼요. 나머지 8만 명은 허수예요, 허수. 그냥 상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거 학원에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뭐 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나올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디 서점에서 왜 사주 완성 이런 책 하나 사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올림픽 정신에 입각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뭐 거의 1교시 끝나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이 당일날 다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10만 접수하면 3만은 안 나와요. 그냥 집에서 쉬죠. 그죠? 왜냐면 가서 떨어지나 집에서 떨어지나 뭐 떨어지는 건 똑같잖아요. 본인이 아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만 하면 합격권에 근접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인원이 한 2만 명 내외밖에 안 돼요. 그게. 학생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빈 자리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저희가 이 부동산 경기 괜찮고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뭐 11월 달에 오픈시키면은 뭐 몇백 명이 한 번에 확 왔어요. 그냥 꽉 해서 그때부터. 그래갖고 그때부터 10개월을 같이 확 돌아가니까는 실력도 더 높아지고 웬만한 그때 문제도 쉽게 나오니까 그냥 뭐 평균적으로 뭐 합격하는 게 아주 뭐 괜찮았었죠. 이게 최대 많이 나올 때가 26만인가 저기 접수했다고요. 그래서 이게 수능 다음으로 큰 시장이에요. 지금도. 수능이 한 70만 시장이거든요. 예, 그거 다음은 어쨌든 간에 10만 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고 계시다는 거는. 이게 동영상으로 보셔봐서 아시겠지만 동영상으로 이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본인이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 꾸준히 보지 않고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배우시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거는 간단한 유형이거든요. 이거 구별하는 거는. 근데 잠깐 책한번 보고 들어오는 사람은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체계적? 얘는 괜찮은 애 같은데? 비체계적? 얘가 문제 있는 애 아니야? 그럼 그러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틀리는 거죠, 뭐.
자, 대신에 용어상에서 에, 거기 저기 15번에 5번 지문에 가면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돼 있죠. 예,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지문상에서 가끔씩 들어와요. 얘는요. 얘는 이 평균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균분산 지배 원리라고 나오죠. 에? 그러면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있죠. 네?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뭐가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쪽을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것을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투자자에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요 평균분산 지배원리 있죠. 네, 이게 이 논리예요. 수익이 같으면 뭐가 작은 거를 위험이 작은 거를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거 수익이 큰 거. 그러니까 요 평균분산 지배원리는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논리예요. 요게 그러니까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나 위험 선호적인 투자자는 이런 선택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연결한 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거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그랬잖아요. 효율적 전선은. 그럼 여기가 표준 편차니까 위험이죠. 여기가 수익률이죠. 그럼 이렇게 했잖아요. 표준 편차가 2%일 때 B가 있고요. 여기 C가 있으면 우리 뭐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표준 편차가 2%로 갔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제일 큰 애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6%면 얘는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을 때 가장 위험이 같으면 뭐가 제일 큰 애? 수익이 제일 큰 애. 그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여기 그러면 D가 있다라고 그러면 B하고 D 중에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B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얻을 수가 없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죠.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기 E가 있고 여기 F가 있으면 우린 E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만약에 G가 있다 그러면 E하고 G 중에서 우린 E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 그죠?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 수익이 큰 애. 요거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그게 효율적 프론트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226페이지 자 15번 문제 5번 지문 있죠? 5번. 네, 효율적 프론티어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잖아요.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셔서 232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면 문제 16번 있죠. 네? 16번.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자, 또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2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다.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표현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동일한 위험에서는 뭐가 제일 크네? 수익이 제일 크네. 동일한 수익에서는 뭐가 작으네? 위험이 작으네. 그죠? 그리고 1번 지문에 보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죠. 1일 때는 완전히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100% 같은 방향. 그럼 분산 효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럼 거기 4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밑에 17번 문제 있죠. 17번 문제 갔더니 자, 1번 지문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2번에 가면 투자 자산 간의 상관 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3번에 가면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상관 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갖겠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럼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질 거 아니에요. 자, 5번 지문에 가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의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은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든다 했으니까 틀렸겠죠. 체계적 위험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죠. 뭐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총 위험도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 해놨잖아요.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합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줄어드는 거는 얘가 줄어들어서 얘가 줄어드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안 되니까 얘는 안 줄어들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포트폴리오 논리에서도 비슷한 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몇 가지만 정확하게만 정리하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다 풀 수 있어요. 지금 얘 뭐 꾸준히 나오잖아요. 체계적 위험하고 뭐하고 비체계적 위험. 이게 상관계수의 논리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프론트에 대한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은 몇 가지만 그러니까 딱 나오면 답을 탁 찍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게 또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오전에 포트폴리오하고 오후에 포트폴리오 하면 실력이 늘어요. 이게. 오전에 막 저희가 이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후에 들어와서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두들겨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근데 만약에 어쩌다가 보니까 수업에 뭐 보충을 해야 돼가지고 내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내일 보충이 또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한 세 번 들으면요. 정리가 확 돼요. 간평도 정리가 돼요. 이제 다 해본 거예요. 그거. 하도 간평 때문에 저기 뭐 어렵고 공부 안 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도 그때 무슨 특강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보충하고 본반 진도하고 맞물려갖고 하여간 고주에 해간 세 번인가 돌린 것 같아요. 쭉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그게 이게 결국 반복인 거죠. 그게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거 학교론 하면요. 학교론에 이게 가닥이 금방 또 많이 좋아져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 제가 처음에 여러분 뵀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학교론을 빼고 나머지 과목은 법과목이기 때문에 일주일 수업을 들으시면 반복 효과가 어쨌든 조금은 나타나요. 법률 용어가 돌아가니까. 근데 얘는 법률 용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낯설죠, 이게. 기억도 유지가 안 되고. 그러면서 선생은 지난주에 했다고 막 뭐라 그러죠? 나는 답답해 죽겠죠. 뭐 그런 거죠. 그잖아요. 참. 괜찮아요. 그거 조금 더 하면 괜찮아요. 너무 그거 저 걱정하지 마실래요. 자, 여기 했었으니까 또 한 5분 쉬었다가 계산 저기 하고 화폐 시간 같이 이쪽으로 가시죠. 지금.